등이 아파서 남편한테 자꾸 두들겨달라고 해서 남편이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두들겨주고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가 수포가 올라온다고 느낌에 대상포진 같아서 얼른 그밤 12시에 병원을 갔어요. 급격하게 피부 건강이 무너지던 그 시기에 면역력까지 떨어져 대상포진 진단을 받은 건데요. 얼마 전에는 제가 자궁하고 난소하고 자궁 성근증으로 인해서 적출을 수술을 했어요.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염증 수치도 계속해서 높아진 상황. 이제는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내고 있습니다. 피부에 좋은 약도 뭐 여러 개 먹고 있는데요. 별 도움은 안 되고 있어요. 피부와 함께 잃어버린 전신 건강.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미희 씨의 식탁을 살펴볼 차례. 그런데 그녀의 냉장고를 가득 채운 건 다름 아닌 냉동식품입니다. 제가 이게 가족들한테는 잘 해주는데요. 요즘에는 몸도 좀안 좋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레토르트 식품을 먹고 있어요. 빠르게 찾아온 노화 현상 때문에 체력이 약해져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데요. 그렇게 간단히 차려낸 미희 씨의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피부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행복했던 일상마저 송두리째 빼앗긴 그녀. 먹는 즐거움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 해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는 거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몸이 아프니까 자꾸 식욕도 떨어지고, 먹고 싶지도 않고, 좀 그래서 대충 이렇게 먹고 있어요.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으로 한순간에 달라진 일상. 그래서 미희 씨의 가장 큰 고민인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피부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일단 유수분 밸런스가 좀잘안 맞아요. 평소에 많이 건조하시죠? 지금 많이 건조하기도 한데, 건조하다 보니까 잔주름도 좀더잘 보이고, 전체적으로 홍조도 좀 있는 상태로 나왔거든요. 지금 나이가 51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피부 나이가 55세로 나왔어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피부 노화.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 피부와 전신 건강을 해치는 주범 자외선.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건 물론 체내 다량의 독소를 쌓이게 만들어 면역 세포를 공격하는데요. 끝내 세포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외선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연구는 이제 꽤나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 자매의 노화 정도와 피부 나이를 연구를 했는데 자외선에 좀더 많이 노출된 쪽에 피부 나이가 11살 높은 것으로 나온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트럭의 운전수 같은 경우에 이제 햇빛에 노출된 왼쪽 얼굴이 오른쪽보다 피부 노화가 훨씬 더 많이 됐다 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외선이 위험한 또한 가지 이유. 바로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유해산소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란 체내 산화대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산소 찌꺼기로 우리를 늙고 병들게 만들고 전신을 돌며 생체 조직을 공격, 온몸 구석구석 세포 손상을 유발해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활성산소는 이 세포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생리활성을 조절하는데 DNA를 공격해서 이 세포에 변형이 생기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의 발생뿐 아니라 전이에도 관여를 해서 암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현대인이 앓는 질병 중 대부분이 활성산소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더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 활성산소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사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체내 활성산소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체 노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노화 반응이 바로 피부인데, 피부뿐만 아니고 뇌, 혈관, 장기에도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결국 활성산소에 의한 노화가 치매, 동맥경화, 암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우리 건강 최대의 적, 활성산소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나가야 합니다.